오늘 돌아볼 마을 이름은 뒷골. 동네 딱 봐도 이름 그대로죠. 양쪽 언덕 사이로 마을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길다란 모양의 반듯한 정남향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지대가 높아지긴 하지만 경사각은 뭐 거의 없는 편입니다. 또 정면으로 양재천이 흐르고요. 바로 앞에는 4호선 선바위역이 있네요. 이야, 이거 또 하나의 초역세권 전원마을이죠. 바로 이 산이 우면산. 여길 넘자마자 바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대충 가격 나오죠. 근데요, 진짜 비싸기만 하면 무조건 다 천국일까요? 먼저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돌면서 분위기 좀 살펴보죠. 자, 시동 걸면서 바로 결론부터 던집니다. 이 마을 개인적인 총평, 장점 4, 단점 3. 잉? 장점은 뭐 그냥 대충 긁어도 우수수 나올 것 같은데 단점이 무려 3개씩이나. 제가요, 이렇게 차로 또 걸어서 입지 분석하면서 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뒷골 마을, 이미 근처 최고의 부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과천 공시지가 1에서 3위 땅들이 다 여기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도로부터 이쪽에 주차장까지. 확실히 부자 동네라 다르긴 다르죠. 잠깐, 에헤이! 이건 뭐 딴 데랑 똑같네요. 마을 앞에 다세대 빌라 쪽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면 여긴 저 산 쪽에 있는 게 고급 전원주택단지, 요 앞이 빌라촌. 요렇게 두 개 섹터로 딱 양분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아하, 요즘 건축비가 엄청 올랐다는데 여긴 뭐 별 영향 없나요?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 주차장 또 있네요. 이 조그만 동네 뭔 주차장들이. 여길 넘어가면 드디어 오리지널한 부티나는 단독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 딴 세상이죠. 마치 기업 회장님, 중견 연예인분들만 모여 사는 듯 묵직하고 품격 있는 외관들, 특히 널찍한 마당들이 뒤쪽에 녹지와 어우러져서 한층 더 여유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야, 그 와중에 여기 또 있네요. 주차장. 아니 도대체 몇 개야? 여기 말고도요, 아래쪽엔 유료 주차장까지 덜어 보이더군요. 자, 이것이 제가 꼽은 이 마을의 첫 번째 장점, 바로 풍부한 주차 공간.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확실히 여유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방문객들 차 편하게 대라고 은근 신경 좀 써주셨네요. 아이고, 쇳내 주차비 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가만 있어봐, 길이 딱 여기서 끝났죠. 저 안쪽에도 무슨 비밀 요새처럼 집 한 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구석구석은 조금 있다 걸어가면서 같이 보시고요. 일단 차 돌려서 다른 골목 좀 더 살펴보자. 조금 더 내려와도 여전히 길가에 차량들이 많죠. 아까 본 그 주차장들 진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잠깐 스톱! 여기 보세요. 지역 주민 주차장 부족으로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써있네요. 잠깐, 외부 차량? 관광지도 아닌데 뭔? 돌아보니까요, 여긴 회사, 중소업체가 많더군요. 특히 마을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겉모습들이 무척 예쁘더군요. 하지만 암만 이뻐도 요건 확실히 단점이다, 그죠? 기준을 단독마을 쪽에 딱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뜩이나 빌라들로 머리가 아픈데 여기에 자잘한 회사들까지. 딱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업체들인데 지역민들과 상생 또는 교류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이런 주차 문제 등으로 불편만 주었으면 주었지. 아, 밥집은 좀 생겨서 그건 낫겠네요. 그 외엔 딱히 뭐. 자, 맛배기는 이 정도에서 끝. 이제 본격적인 입지 분석으로 남은 장점 3개, 단점 2개를 찾아봅시다. 이쪽에 내려오면 개천이 이렇게 흐르고요. 저 앞쪽으로 관악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길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등산로로 이어져 있는데요.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우면산 줄기, 남태령 옛길, 남태령 고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 산새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네. 이 마을 두 번째 장점, 이 풍성한 녹지. 양쪽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요, 진짜 공기청정기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숨쉬기가 참 편했고요. 곳곳에서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진짜 여기가 서울 바로 아래인가 싶을 만큼 고즈넉한 기분이 들더군요. 참고로요, 과천시 평균 대기질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워낙 도로와 차들이 많아서죠. 근데 딱 신기하게 여기만 좋아요. 이게 다 양쪽에 사람 허파 같은 저 숲 덕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 앞이 선바위역 삼거리고요. 이 길 따라 이대로 쭉 가면 우면동 서초동 방면으로 이어집니다. 아, 정면으로 불고기집 하나 보이고 뭐 이쪽으로는 뭐 크게 상가나 무슨 상업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대각선 맞은편으로 버스 정장이 하나 있네요. 이 마을 세 번째 장점, 서울 같은 교통입니다. 4호선 초역세권이니 뭐 지하철역, 버스 노선 따위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주변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사당동, 서초동, 서울대공원, 서울대 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편리한 교통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한다. 지금 시간이 10시 23분인데요. 와, 벌써 답답합니다. 뭐 24시간 이럴 것 같아요, 이 동네. 아, 저 같은 시골지들이 서울 근처 오기 두려운 이유, 바로 이 끔찍한 정체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하루 온종일 길이 막힐 수가 있지. 그래서 이 교통 단점으로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수용되는 택지 지구는 이 큰 길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가락을 표시하는 이쪽 지역이 되겠고요. 또 큰 길 건너서는 요 왼쪽의 일부 지역이 약간 수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원마을 쪽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름도 재미난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입니다. 아무튼 지도에서 보면 딱 여기 뒷골만 빠꼼히 빠졌죠. 그 얘긴 도로도 정비되고 땅값도 오르고 주변에 생활 대형 인프라도 많아지고 하여간 동네로서는 좋은 일들만 남았다 그 뜻이죠. 그렇다고 당장 내일 모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 10년 뒤 얘기긴 하지만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경마장 가는 길이죠. 이렇게 돌면 저 앞쪽으로 우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도 바위가 서 있네요. 이게 진짜 선바위인가요? 선바위는 서 있는 바위, 즉 세워져 있는 바위의 뜻이다. 아, 진짜 선바위네요. 귀엽죠? 꼭 신도시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여긴 당장 놀거리, 볼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경마공원이 9분 2.8km, 서울대공원, 서울랜드가 7분 2.9km. 이것도 더 따져볼 게 없겠죠. 이것이 제가 꼽은 이 마을의 네 번째 장점, 풍부한 문화시설 두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강아지 그림이냐고요? 사실 이건 통계청에서 만든 통계지리 서비스 SGIS 중 이 지역의 응급의료시설 접근 현황을 색으로 표현한 건데요. 보시면 2022년 응급 환자가 병원까지 5분 이내 도달이 0명, 10분 이내 도달도 0명, 전부 30분 이상 걸렸네요. 어라, 서울이 바로 코앞인데도 이래. 네, 아쉽지만 그러하네. 이 마을 답사하면서 마주친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었는데요.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과 맞물려서 이런 서울 및 행정구멍이 살짝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단점으로 꼽았네요. 이렇게 과천 뒷골마을의 장점, 단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기, 녹지 등 세부 측정 결과는 이렇고요. 저 찍사홍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주제와 달라 수록하지 못했던 생생한 답사 풀 영상 아주 진득하게 시청할 수 있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